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하여 만점을 받은 김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 충분한 양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막히는 문제나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수능장에서도 어려운 문제나 처음 보는 유형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성민 선생님 강의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강좌는 빌드업인 것 같습니다. 빌드업이 아무래도 개념 수업이다 보니 개념을 가장 잘 해야지 나중에 실전 유형이나 다른 뭐 새로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기하 선택자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하 강좌가 많이 열리지 않았는데 배성민 선생님의 빌드업을 들으면서 기하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수험생이다 보니 수능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본인이 수능이 다가올수록 본인이 수능을 다 맞고 수능 이후에 인터뷰를 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나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저도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맞추고 문제가 다 맞았을 때 수능을 다 맞는다는 기분으로 인터뷰할 생각을 하니 수능에 대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안 풀리는 문제나 막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설 강의까지 시청한 뒤에 그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를 만드는 것을 습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사고와 그 문제에 들어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면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 수학 공부가 하기 싫어진다거나 하기 너무 힘들다거나 하는 슬럼프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다가올수록 긴장감 때문인지 평소에 하지 않던 계산 실수나 문제를 잘못 읽는 실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문제를 되뇌이면서 이 출제자와 대화를 한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슬럼프를 해소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수능 수학은 간화형으로 분리된 체제가 아닌 통합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통합형 체제에서는 해볼만한 킬러와 계산이나 발상이 조금 복잡한 준킬러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요즘 수능 수학의 만점은 재능이 아닌 노력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만점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